따라란. 여러분, 우쏘 6권이 출시되었습니다. 전국 온라인 서점,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겨울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진짜 여름을 좋아하는데 기다리려니까 이거 여름이 올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겨울이 끝날 생각도 하지를 않고요. 이거 밖에 보면은 계속 이 우중충한 날씨에 우울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이 실내 공간을 여름으로 꾸며서 푹푹 찌는 여름으로 하루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여름으로 하루 살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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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만 여름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름으로 꾸며볼 거고, 여름에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바로 물놀이. 물놀이. 여기를 먼저 해수욕장으로 꾸미자고. 우와! 귀여워. 어? 되지. 어떻게 그게 됩니까? 땅 하면 물이 나고 소나무로. 그런 건성으로 이제 바닷가 강이 되는 거야. 지하수지 뭐야? 바다처럼 꾸미려면은 모래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여기를 모래 사정으로 모래를 일단 쫙 뿌리고 이쪽으로 이제 바다로 만들고 저기에는 뭐 슬러시 기계 같은 걸 이렇게 설치를. 너무 예쁘다. 재밌다. 회센터 같은 것도. 회센터? 그래. 조개구이집이다. 조개구이. 좋아. 저건 뭐야? 이거 어디다 왔어? 얘 먹어. 뭐래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방수포. 방수포. 방수포인데 지금 이게 색깔이 약간 모래사장 색깔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모래사장처럼 하는 거지. 먼저 이거를 가운데다가 깔아. 오케이. 자, 다음은 이제 바다. 이건 이제 해리가 갖고 온 거거든요. 이런 느낌. 좋아. 자, 1차적으로 이제 공간 구획을 했고요. 이게 되게 그래픽 안 좋은 게임 같은데.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여기 온도를 맞춰야지. 여기 온도가 진짜 여름처럼 더워야 돼. 지금 15도예요. 이 실내가 15도면 되게 추운 거거든요? 일단 25도 이상, 30도 정도로 팍팍 올라가야지. 가져온 게 있어! 가져온 게 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죠? 예. 오하영 찜질방 때 사용했던 그 난로들입니다. 난로들. 이제 아주 후끈후끈해질 준비하세요. 예. 후끈 달아오를 준비 됐습니다. 오늘 전기비로 마음이 후끈해지겠네요. 조심. 슬러시! 아, 오늘 이따가 선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이제 해야 됩니다. 이 모래사장을 여기다 깔아야 되거든요. 이게 모래인 줄 알았었죠? 하지만 저희가 그러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게 있겠어요. 자, 바로 모래입니다. 백사장을 준비했어요. 호주 사막에 있는 모래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응. 자! 가자! 어머나! 되게 고운 모래네? 하얀 모래. 하얀 모래. 이게 몇 포대야? 8. 어? 와. 많이 8포대. 8포대. 이거 어떻게 치워? 이거 이제 열심히. 선크림 발랐어? 아, 나 깜빡했는데. 빌려줘. 저기 이제 겨울 해수욕장이 저쪽이거든, 저 앞에. 와, 신기하다. 야, 눈치 게임 대성공이야. 문 열고 들어가는 바다다.
같은데? 뭐야 차가워? 아니 뜨거워! 아 됐다! 관계자신가봐. 어, 아, 너는 왜 부담하자. 아 여기 파라솔 빌리는데 얼마예요? 아 여기 공짜예요. 공짜. 공짜예요? 네. 지금 풀리 오픈 기간이어가지고. 아. 아 이게 사람도 많이 없잖아요. 예. 네. 아직 조금 추운데 아유 일찍 들어오셨네. 아. 옆에 또 떠. 야야 진짜 서대야 되겠는데? 날씨 너무 더운데? 오 뭐야? 해 들어오는 거 봐. 나 20분 뒤에 뒤집어야 되니까 알려줘. 어 알았어. 오일 가져왔어? 오늘 식용유라도 갖다 줄까?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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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줘? 짠! 와. 이거 벌칙 걸자. 벌칙 벌칙? 벌칙 받아당하기 받아당하기. 잡고 던지는 거야 여기다가? 어 잡고 던지는 거야. 그 바다 빠지는 게 위험하네. 가위바위보로 순서대로 가위바위보 뭐? 어? 어? 성이! 성이 먼저! 나 먼저? 오케이!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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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엄청 가져왔어! 소정! 자! 와! 와 이거 한 바퀴 만에 끝나겠는데? 아, 나한테 오지도 않게 했는데?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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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토다 이거 배퍼 디토다. 오! 헤비 아니면 고생 빠진다. 아 요점 너무. 아. 와. 예. 여기 바다가야 해변이 좀 얕네. 오. 아 왜 이렇게 잘 서 있어 이거? 그러니까 깊숙이 돌아. 어차피 나만 넘기면 절대 안 돌아와. 바닥이야 바닥. 바닥 아니라 바닥이야 거기. 아 그래도 기분 좋아. 그래도 기분 좋아. 너무 좋아. 자 그리고 또 하고 싶었던 거 있어 난. 뭐야? 해변에서 비치발리 보라기. 오. 일단 또 땀 쫙 빼야지 여름 느낌 나.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좋아 뭐야 아, 이렇게 팀 됐어? 좋아 좋아. 오비 대 와이비. 우리가 와이비. 대박. 비치발볼 대회 첫 번째 라운드 태탱 팀 대 고소 팀. 예, 고소한다. 근데 막 그 이걸 핑계로 막 게시판 그러면 안 돼. 아, 지금 내가 눈치 했는데? 봤어. 진짜 봐. 어떻게 봤어? 자, 간다. 어라.
좋다. 너무 질 것 같은데. 저는 D2팀에 서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2가 지면 같이 같이 입수. 오. 자, 내 팀에 설 사람. 아, 내가 있어. 야. 잠깐. 나 193점 봤어. 오. 정확하게 10발 맞았어. 자, 이래요. 자, 끝났네. 자, 아웃. 자, 입수. 다시 입수하세요. 자, 엉덩이 조심하세요. 자, 살포시 입수. 여보. 야,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차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났죠? 땀이 날 겨를이 없네. 다들 음료수 하나씩 드려? 네! 자, 음료수 하나씩 드립니다. 우와. 시원하게. 자, 와. 와. 아차. 야, 왜 나한테 쏘지? 왜 나한테 쏘지? 아, 엄청 차가. 그러게요. 같이 사진 한번 찍자. 그래, 단체 사진. 와, 진짜. 아, 너무 좋아하는데? 오! 하나, 둘, 셋. 와! 와, 예. 오, 완전 좋다. 야, 이게 돼? 오. 사건 현장인데, 이거? 어, 거의 다 들어갔어. 날 잊지 마, 얘들아. 내가 모래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 하나, 둘, 웅짱! 좋아, 가둬버렸다! 자, 물총 쏴! 아, 얼굴에 나는 거 물총 쏴! 야! 내가 시켰어요! 아, 시원하다. 시원해? 응. 배고프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니야? 배고파, 근데. 그러니까. 슬러시 냉면 먹고 싶은데? 어, 슬러시 냉면? 어. 슬러시 냉면. 저랑 화채도 먹자. 여름에 먹어야 되는 거. 화채, 아이스크림, 슬러시 냉면. 아,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지금 여러분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냄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 바로 국물부터. 어때, 어때? 와. 너무 맛있어. 여름의 맛? 여름의 맛이야. 지금 내가 겨울에 있다는 걸 잊었어. 어, 어쩔 수 없어. 이거지! 그만이야. 이거 오랜만에 느껴보네. 아, 이 슬러시 맛. 아. 이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 냉면 때문인지. 아, 또 면 하면 고태훈 면태훈 선생. 와. 어 뭐야? 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이제 화채 한번 널어 주세요, 화채. 마지막으로 디저트. 아, 와. 이거 구하기 어려운 수박입니다. 아, 그러게 진짜 이거 비싼 수박이래요. 어, 아까 들어보니까 3만 원? 이 겨울에 이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와. 진짜? 시원하게 들이켜줘. 아기가 많이 먹네. 초등학생 아니 무슨 수박 서리에서 먹는 사람처럼 먹네. 어때? 맛있어. 맛있어? 어. 달콤해. 젤리들이 어. 들어가가지고 단맛의 수박이 됐어. 기특하다. 바로 말도 하고. 잘했어. 말도 알고. 아, 짠 한번 하자. 아. 여름을 위하여! 어, 여름으로 하루 살기도 했고, 힐링도 했습니다. 와, 완전 힐링이다. 진짜 힐링이다. 약간 진짜 일상에 찌들어 있었는데, 겨울 막 추워가지고. 야, 우리 재밌게 촬영하는데. 찌들어 있었어. 야, 찌들어 있다니. 아니,
겨울에 너무 찌들어 있었다고. 아, 이게 막 다 이렇게 홀딱 벗고 노니까 야, 너 자꾸 의미가 좀 이상해. 나 선택. 야, 일상에 찌들어 있다가 홀딱 벗고 놀았어 우리? 뭐야 이거? 저희는 여름으로 하루 살았을 뿐입니다. 나 오늘 이렇게 우리의 로망 한겨울에 여름으로 하루 살기 한번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우리가 어떤 로망이 생긴다면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로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대신 해주나요? 같이 해볼 수도 있겠죠? 오? 응?